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분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다음파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크 소울 3 5위차 공략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그동안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부터는 초보이지만 정말 그냥 이제부터는 뭐 유튜브에 욕이 올라와도,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을 끊으셔도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는 방송으로 해탈의 경지에 영상을 오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크소울 3 제가 많이 초보인데 욕이 안 올라와요. 되게 어려운 게임이고, 오늘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틀 동안 공략 영상이랑 이제 사진을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 죽어야 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좀 보면서 할 텐데,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 아, 길이 너무 어렵다,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는 이제 안 하려고요. 이제 그런 부담감 좀 덜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조마무니 하는, 비디오 게임 보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부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도 꼭꼭 100명씩 5일차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스티 관계 고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죽였던 앤데요. 주교인데, 주교를 죽여버렸죠? 대주교의 백관, 대주교의 성이 스커트. 이런 건 입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블러드본 때 치마 입고 다녔네. 갑자기 생각났네. 아무튼 이번에 좀 정상적인 컨셉으로 가고요. 자, 강했습니다. 공략을 중간에 좀 보면서 할 거예요. 그냥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초보고 공략 보면서 하기 때문에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이거 많이 합니다. 근데 100% 장담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그냥 길 찾으면 몇 시간씩 걸립니다. 이거 공략 올리시는 분도 6시간 동안 헤맸대요. 하나 깨는데요, 하나 보스 잡는데. 그러니까 공략 보면서 하는 게 30분에서 1시간이면 하나 깨요, 6시간 될 거. 그러니까 그냥 믿으시란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일로 가면 안 되고요. 가만 있어봐.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아마 교회로 일단 가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아, 어딘지 알것 같아. 여기서 이제 왼쪽이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서, 그래, 여기야.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이걸 타야 돼. 그래, 여기였어. 분명히 욕 나오거나 그런 거 없을 것 같다 그랬다고요? 아직 뭐욕안 했어요. 어어어, 씨발. 죄송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거지. 여기서 화살을 대기를 받고 있어. 자, 여기서 떨어지면 하수죠? 여기서 떨어지면 하수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고요. 자, 일로 가서 저 누가 또 대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자, 법사야? 등짝이 한번 패링 한번 넣어주고 싶었는데. 오케이, 이제 자,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오면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뒤쪽 난간으로 돌아가서 사다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아, 거기 찾아서 왔죠. 거기 찾아서 왔고, 아, 여기로 떨어지네요. 오케이. 낙사 데미지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들어갑니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처리 처리 처리. 짜잘한 자식들도 긴장하면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 뭐 나한테 던진 것 같지 않나요? 뭐 화살 같은 거? 오, 잠깐만. 오오오. 잠깐만. 거대한 놈이 숨어 있어. 자, 이런 거 낚이면 안 돼요. 자, 창이 아니기 때문에 리치해서 집니다. 빼주고, 거리 길죠? 자, 조심해요. 한 대만 때려놔, 한 대만 때리고. 기다려. 자,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뒤치기. 이런 식으로. 이게 덩치가 큰 애들은 뒤에서 잡아주는 게 좋죠. V! 좋네요. 이런 애들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를 가야 될 건데,
여기가 가는 길이 여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공략을 봤는데 왼쪽에 가는 길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가는 길인데 여기서 또 지치긴 나오는구나. 네가 자식이 형 오이 차야 이 자식아 임마. 덤벼 덤벼 들어와 들어와. 자 이럴 때 한 대 때려주고 빠지고 이런 애들은 뒤를 따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초보들은 이렇게 망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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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인간성 있어야지. 내가 뭐 공략 아니잖아. 나는 캐릭터 공략은 일단 초보 마인드에서. 오케이 괜찮아. 하다 보면 에스트병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쁠 거 없어요 지금. 그렇게 나쁠 거 없고요. 자 가는 길이 뭐 많아 보인다. 조금씩 조심하면서 갑시다. 이런 애들은 바로바로 제거. 이런 변태 자식들은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중앙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제거하면서 가고요. 오케이. 근데 조마문이라는 아이디 쓸 때마다 저기 초록색으로 나오네. 유튜브에서 잘 보게 해주려고 일부러 어그로를 시켜놨네. 오케이. 파랗게 질리녀. 어어! 이 먹은 템은 뭐냐면 스킬을 초기화할 수 있는 템입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아니라 스탯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스탯을 초기화할 때는 저기서 아이템 드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일단은 뭐 또 있는 소리가 확 난다. 뒤에서 약간 오지 않나요 지금? 무서워 무서워. 템 먹고 빠질까요? 아바레스트. 아 저쪽인가? 어디서? 얘네들 조심해야 돼. 얘네들이 쬐깐해 보여도 칼이 엄청 커. 약간 여러분들 덕후처럼 얘기하면은 그 누구죠? 그 샤먼킹의 그 주인공 같은 애. 몸집은 작지만 검이 크기 때문에 작은 거 들고도 오는데 가끔 클레이어 모아 이런 거 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 앞에 절경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로 이제 어디론가 이제 가야 되는데 길을 봐야 되는데요. 여긴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 잠깐 보자. 아 터보킹님 초콜릿 1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정말 좋네요. 상황 괜찮고요. 어허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는데 아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잠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맞네. 여기였네요. 여기네. 이따가 떨구는 것도 좀 보여줄 거고요. 이야 배신자 배신 있다. 이야 왼쪽 주위. 자 여기서 보면 저렇게 덩치 큰 자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유인을 해야 돼. 유인을. 자 방패로. 잠깐만 얘가 혼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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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서 싸우면 큰일 나. 여기서 싸우면 굴러. 구르다 죽어요. 일단은 좀 안전한 데를 빼야 돼. 자 오죠 오죠. 얘는 공략을 제가 한 번도 제대로 공략 못 해봤는데 뒤를 잡으라 하더라고요. 뒤 한번 잡아봅시다. 어우. 아 개맞지. 아야 뭐냐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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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버렸는데. 자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에헤 이게 떨어져 버리네. 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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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클레이어 모드네 나왔네. 괜찮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얘는 자살했고. 오케이 잠깐만 일로 올라갈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야메떼. 내가 기본지에서 와, 얜 또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어? 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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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험하다. 위험해. 나 이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다면 열어볼까? 잠깐만. 이거 지금 맞는 동안에 체력 회복이 안 되잖아.
이런 또 이런 시스템이 있구만. 이건 뭐지? 어? 잘 왔다 여기. 누가 쓴 동전? 저거는 어디다 쓰는 거죠? 동전은? 여기선 돈이 소울인데. 치료 한번 하고. 지금 길을 좀 많이 잘못 왔어요. 떨어지는 바람에 너무 컸다. 실수가 지금 너무 컸고. 가는 길을 또 다시 봅시다. 여기 오는 거 맞고. 쟤네들 일단 다시 넘어가야겠는데? 야, 유튜브 화질 많이 안 좋지 않죠? 이거 떨어져야 돼, 이거 떨어져야 돼. 아, 여기야, 여기. 여기고. 오케이. 유튜브 화질 그래도 3000K로 내가 설정해 놨는데. PC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구글로 보세요. 아, 크롬으로. 크롬으로 봐야지만 화질이 좋고. 와,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여기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가는 길이 상당히 애들이 많아서. 와. 야, 아까 거기서 떨어진 게 너무 컸다. 여기가 진짜 죽음이거든, 여기가. 여기가 정말 죽음이야. 화질 좋죠? 모바일로는 안 좋을 거고, PC로 보면은 화질 나쁘지 않을 거야. 여기야? 여기 왠지 내 소울이 있냐? 게이득이네,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어우, 야, 어우, 무서워. 어우, 어우. 어우. 내가 그게, 야우, 와우. 자. 자, 침착해요, 침착해. 아, 일단은 이거 타고 갑니다. 일단은 이거 타고 갑니다. 일단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은 화톱불이 필요해. 화톱불 있는 데로 가야 되고. 일로 가면은 화톱불 있는 데 거예요. 다시 거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돈 벌었으니까. 소울 번 것도 커. 다시 갑시다. 다른 애들 좀 무시하면서 가죠. 얘는 처리해주죠. 얘는 싸가지 없으니까. 얘는 처리해주죠. 싸가지 없으니까. 오케이. 네, 몰락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에서 아주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뭐, 다음판 아프리카 유튜브 합쳐서 지금 한 80명 정도 보고 있는 것 같네. 얼마 안 보네. 자살할게. 잘 있어. 내일 자살해야지. 와, 이걸! 와, 타이밍 미쳤네, 이거. 아니, 이거, 씨. 아니, 야, 저거 뭐야. 자, 다시 갑니다, 다시. 다시 갑니다. 타이밍 오졌어요. 자살 얘기 하자마자 가네. 아.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떨어지는지도 몰랐다, 나는. 거기가 길이니까. 그 어스키님 이거 패링하는 거 있죠? 잠깐만. 얘를 한번 여기서 한번 그냥 패링 되나? 이거 눌러도 패링할 때 그냥 RB 공격으로 패링 되나요? 풀스로 치면 R1 버튼인데 그냥 그걸로 눌러도 패링 되나요? 그럼 완벽하게 내가 딜을 아직 못 잡아서 그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른 와 김치타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진짜 유다이 방송에 별풍선 쏘는 거 어려운데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드. 고맙습니다. 아, 아까 전에 그 공약 김주탄이 거못 봐가지고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김주탄이 거 보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어스키님 걸 봤습니다. 조만간 유튜브 한번 정주행 하겠습니다. 근데 어스키님은 조회수가 유튜브가 한 7,800 정도 되시는데, 근데 김주타님은 적었네, 완전? 조회수 보니까 8,000명 엄청나던데, 만명다 되시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여기로만 가면 되는데, 어어어, 아우, 야, 깜놀. 아, 부자에, 뭐야, 부자라고요, 저분이? 아, 그래? 부잔데, 유튜브 조회수까지,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는, 야, 잠깐만, 집중, 집중. 자, 뒤잡. 그렇죠. 빠르게 처리해야 돼요. 아, 이게. 아, 창을 들고 올까, 진짜. 창이면은 그냥 이렇게 뒤로 지금 뺐다 넣었다 하는데, 내가. 좋았어. 뒤잡. PC입니다. 아이고. 아, 이게 누워있을 때는 이게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만약 여기 못 가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토리상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스토리여서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은, 제 기준에서 타협을 보겠습니다. 일단 쟤부터 잡을까? 와, 큰일 날 뻔했다. 잠깐만, 근데 일로 가면 길이 어디야? 여기 그냥 막힌 거야? 아, 여기도 길이네. 오케이. 쟤부터 처리하자. 아저씨, 좀 들어오시지 말입니다. 10년을 봤다고요? 방송을 10년을 못했는데? 잠깐만, 진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또 떨어질 것 같아. 자, 여기서 싸우자, 차라리. 오케이, 뒤잡, 뒤잡. 아, 못 잡았어. 어우, 와, 미쳤다. 잠깐만. 어우! 와. 미쳤네, 이거. 가만있어, 가만있어. 얘는 뒤잡으면서 가야 돼, 얘는. 와. 아유, 뒤잡을 수 있었는데, 깝이다, 아유. 와, 미쳤네, 이거. 됐다. 와. 됐어, 됐어. 이런 교육도 필요해. 들어와, 들어와. 됐어, 됐어. 근데, 게이드. 게이드, 오! 쉣, 더 퍼킹! 아니, 뭐야, 이 자식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얘는, 진짜. 아유, 나 진짜. 아니야, 잠깐만, 진짜. 와, 이걸 떨어뜨리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쟤네들 쌩 까고 가야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쌩 까고 가던지, 그러던지 해야겠어요. 한번더 집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잠깐만, 일로 떨어지면, 어디지? 아하. 어우, 야, 여긴, 잠깐만. 아, 내려가는 길이 있어. 나는 이상하게 GT를 해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사는 걸잘 못해. 되게 비극적으로 죽어, 게임을 하면. 근데 차라리 그냥 진짜 허접하게 죽는 것보다는 좀 비극적으로 가는 게 우승거리가 돼서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그냥 나 생각하고 갔나. 이번에도 못 가면 아 이제 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스키님 여기 혹시 뭐 에스트 병이나 그런 거 없죠? 제가 지금 가는데 중요한 거 없죠? 템 조각이나 그런 거 있나요? 뼈 조각이나 그런 거 있나요? 저 에스트 병 늘려주는 거 여기 있었나요? 여기 없었으면 그냥 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뼈 조각 쓰라고? 아 그래 그래 그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에스트 병 없어? 한 번만 더 가보고 한 번만 더 가보고 안 되면 포기합시다. 저기를 쉽게 잡는 방법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화교회 앞에서 드셨다면 이 맵엔 없어요?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오른쪽 저기요? 저기 그 예배드리는 애들? 야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할게요. 산 재물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서요. 굳이 지금은 캐릭터까지 다 얻기에는 조금 어렵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공략에는 다른 게 나와 있는데? 책형의 숲이야? 사진이 산재물의 길로 올라와서 잘못 봤네? 오케이. 아, 여기 진짜 꿀팁 있는 데네. 여기 진짜 꿀팁 있는 데입니다. 자 여기서 그 두 명 나오잖아. 엄청 그 뭐야 기사 같은 애들 형제 나오잖아. 채팅 다 보고 있어요. 잠깐만 뭐 있냐? 아 나 개인적으로 얘네들 아이고 씨 맞았네. 걔네들 얘네들이 개인 자 방어 가드해야겠다. 잡몹들인데 얘네들이 개인적으로 경험치를 많이 줘서 여기를 좀 파밍장 아니 뭐야 레벨업 장소로 쓰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허 여기서 암령을 6명 만났다고? 그래 룬형이 룬님도 이 게임을 그렇게 죽는데 말이야. 저분 어디 가서 게임 못한다는 소리 안 듣는 분이야.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야. 롤도 다 해야지 뭐 하기만 하면은 맨날 잘하지. 재수 없어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어. 오죽하면 별명이 룬순신 그쵸. 유튜브에 뭐 룬순신 이렇게 올리면은 감히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누구랑 비교하냐 이런데 악플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 거의 그런 존재인데 자 얘네들은 꼼수가 있어. 그냥 여기서 싸우면 안 되고 저도 이거 공략에서 봤는데 여기 조금 그렇죠 가시고요. 이거 내가 봤던 공략 아닌데 잠깐만 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내가 가지. 아니 공략에서 쟤네들이 두 명이 다 떨어졌다고. 아 말도 안 돼. 와 낙사 오지네 나 진짜. 진짜 좀 슬프다. 아, 끝에 딱 걸쳐 있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떨어졌는데. 여기, 아, 저기 여기 아니고. 즐거움을 주는 방송입니다. 한 개머디! 개자식 온다, 개자식. 도망가고요. 윙딩 씨발. 자. 중간에 욕이 나올 수 있어요. 혹시는 노예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딱이 정도, 그쵸? 딱딱 요 정도. 그러면 얘네들이 와서 이제 당황하죠? 뭐지? 얘는 얘뭐 하는 자식이지? 약간 당황했죠, 지금? 이제 간 봅니다. 이제 간 봐. 이거 뭐지? 이거 뭐 어? 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살짝 내려갈까? 이 정도? 이러면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 그쵸. 갔어요. 뭐 갔어. 깜놀. 한 마리 처리. 오케이. 야, 근데 진짜 웬만하면 여기 두 명이 같이 오는데 친구를 버려? 이거 친구를 버린 자식 어딨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안쪽에? 한명더 먹어야 되는데. 꿀인데, 이거. 여기 근데 이렇게 이두 마리면 딱딱딱 하면 경험치 진짜 금방 오르겠다, 소울. 야, 한 번만 더 할까, 여기서? 소울 한 번만 더 볼까? 저 너무 꿀인 것 같아. 한 번만 더 하자. 꿀한번더 빨자. 아,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결국 개를 돌아가야겠네. 이거는 좀 피해고요. 오케이. 올라가. 이 정도는 뭐 처리하고 가지 뭐. 꽃게 맛있겠다고? 저 정도 나는 사실 그런 건 없는데 그뭐 아쿠아리움 가면은 뭐 물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엄청 뭐큰 물고기를 봐도 우리가 뭐 해수어로 키우는 그런 애완 물고기 말고도 근데 진짜 킹크랩 있어 가면. 킹크랩은 정말 먹고 싶더라. 와, 내가 아쿠아리움 코엑스도 가보고 제주 아쿠아리움도 가보고 제가 그 육삼 빌딩 아쿠아리움도 가보고 물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봤는데 정말 그 꽃게는 다, 그 게는 다 먹고 싶어. 킹크랩은 다 먹고 싶어. 로마에서 카타나를 든다니. 잠깐만. 아, 얘네들이 잡으면 안 나오는 애들인가? 아, 여기 그레이트 클럽 있는 거 보니까 한 마리 여기서 죽었는데? 아까 죽었었나 보네. 참나. 저기 밑에 템이 있었나? 없는 거지, 저거 지금? 없어. 너 보니까 한번 내려가 보고. 아, 화톡불 있네. 나이스. 이걸 놔두고. 저기 위에도 한번 가봅시다. 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로마에서 로마카를 쓰라고? 닥쳐. 야, 이 정도면 뭐 저거 한 거지. 저 얼마나 엽기적인 무기들이 많은지 알아? 우와, 잠깐만 이거 뭐야? 한번 그 착용을 해볼까? 야, 이거 지리는 무기잖아 이거. 와, 잠깐만 이게 무기 이름이 뭐야 이거? 성자의 양갈래 창? 와, 이거 완전 리치네 이거는. 엄청난 리치 무기인데 이거. 근데 너무 느리다. 스태미너 다 채우면 얼마나 나가나 볼까? 야, 이건 휘두는 게 없네. 그렇다면 조금의 그런 건 있겠다. 여러 명 만나면 좀 힘들죠. 한 마리씩 처리할 때는 몰라도. 여긴 어딜까? 여기 막혀 있고요. 오늘 그레이트 소드까지 먹을 거여서 아주 지금 새로운 무기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험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구간이 왔습니다.
죽음의 구간이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길이 정말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4일차에서도 길이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거 막또 어딘가 뭐 이런 얘기 있죠. 가기 전에 레벨업 하고 갑시다. 저기서는 불을 세 개를 꺼야 되는데, 일단은 레벨업 하고 생명력, 집중력, 지구력, 생명. 오버워치는 할 예정입니다. 팔란의 성체. 아, 지금부터 이제 팔란의 성체구나.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공략이 있긴 있는데, 초보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느낀 거 설명하자면, 여기서부터 그냥 간단해요.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 벽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로에서 길을 찾을 때 한쪽 벽을 짚고 가라 그러잖아요. 야야야야야 샹. 야, 무기가 없어. 오, 당황해라, 야. 오, 당황해라. 됐어, 됐어. 아, 여기선 바닥에 독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니? 살아있었어? 독발치마, 독발치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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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 뭐야? 이거 사람이야, 이거? 이거 저기 그 공룡 게임 아니야? 아크? 잠깐만. 오? 이거 뭐야? 이거 왠지 가면 떨어질 것 같지 않냐? 슉슉슉슉 안 떨어지네? 쐐기적 파편. 쟤네들 뭐냐? 니들 뭐야? 경험치야? 어우, 독 들어오는 거. 독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데미지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좀 쉬어, 좀 쉬어. 저기까지 가서 쉴까? 칠색석? 야, 근데 이거 여자분들 좀 보기 힘들겠다. 애벌레 같은 애들 되게 많네. 야, 근데 잠깐만, 독이 이렇게 안 빠진단 말이야? 잠깐만, 무기에서 좀 독이 빠지는 무기를 찾던지 해야겠는데, 이거. 독 내성도 높은 거를 끼던지 해야겠어요. 이거 너무 심하네요. 독이 지금 10인데, 지금 이거 끼면 무게가 넘치고요. 이거 껴야겠다. 이 독을 21 정도 막아주네요. 훔쩍도 안 하고 괜찮네. 유튜브 관종들 이제 천천히 처리할게요. 오늘 일단은 시범 방송이니까. 쐐기적 파편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아, 여기로 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잠시만.